좋아. 응. 봐. 아니, 또. 힘들 수 있어, 맞아. 처음에 오면. 이름? 이름 유영민입니다. 유영민. 39. 39이고. 아, 지금 반도체 현장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현장직에서 네. 있고. 무슨 고민 있고? 연애인가 결혼인가 이게? 아니, 최근에 여자친구와 만났는데 잠수 이별을 당해가지고 왜 이별을 당했는지 이유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만났어? 한 4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사람이 싫은가 보지. 어떻게 만났어, 맨 처음에? 제가 반도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회사 이제 잠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이제 지나가고 저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되게 착하고 괜찮더라고. 첫눈에 반했네요. 본능적으로 이제 꼬셔봐야겠다.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번호를 따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어플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른 업체에 가려면 거길 들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봐 줄 테니 전화번호를 좀 주라. 아, 그렇게 그냥 네, 일적으로? 네, 일적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제 이렇게 일적으로 이제 주고받다가 근데 제가 이제 물식명명으로 이제 그때 겨울이래가지고 좀 추웠거든요. 핫팩도 뭐 챙겨주고 그다음에 또 뭐 주전부리 뭐 사탕이랑 뭐 그런 그때마다 거. 설레잖아, 그치? 네, 네, 그렇죠, 설레죠. 주전부리도 챙겨주면서 네. 이거 먹고 힘들 거야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월 17일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 2월 17일 날 이제 사귀자고 그날 그 여자친구도 알겠어 이라고 저의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연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제 생일 때도 제 생일 3월 22일 해가지고 사귀고 나서 그 몇 주 뒤에 생일 해가지고 좀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정자나무에 앉아 있는데 여자친구도 신기 나름의 케이크하고 뭐 초를 불어가지고 이제 되게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저는 별 기대 없이 했는데 그리고 되게 외향적이고 이래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카페 투어나 맛집 투어 같은 거 여기저기 이제 놀러도 많이 다녔거든요. 너무 좋았네 가정은. 아, 그래서 뭐 잘 사귀고 있다가 네. 잘 사귀고 있다가 이제 대구 이제 여행 갔을 때 그때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에 그 83타워가 있어가지고 거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사진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그 타워에 올라가 숙소를 잡고 이제 차를 대고 택시를 타고 갈랬죠. 근데 그날 또 이상하게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데 결국엔 제 차 타고 83타워 가서 주차를 하고 나서 이제 진작에 네 차 타고 가지 뭘.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집은 그 83타워 근처에 해가지고 숙소가 아주 장난 아니구나. 장난 아닙니다. 자리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 정도로 미리 자리를 잡아놓은 거구나. 미리 자리를 잡아놓은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택시가 안 잡혀서? 택시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너도 여자친구가. 짜증을 냈겠지. 네, 저도 짜증을 냈겠죠. 뭐 그거 갖다 그러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전 나름대로 약간 좀 그 이제 좀 서운한 게 있었죠. 아 그래 알겠어 그냥 오빠 차 타고 가자 이렇게 하고 대구 여행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00일이 되고 그리고 남자는 솔직히 100일 되면 금반지 맞추고 싶잖아요. 커플링으로 금반지 맞추고 싶잖아요. 요즘에 또 새로운 거야?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남자가 근데 여자친구가 그 뭐고 더니 현아한테 프로포즈한 반지가 있어요. 야 별걸 뭐 39에 별걸 다 하네. 그럴 줄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플라워 반지인데. 와 이걸 구했어 또? 예. 네.
이게 건이 현아 힐러. 패드 핑퐁. 제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 다 전화했습니다. 뭐 돼가지고 전화 다 때렸죠. 저, 안녕하십니까 여인데 혹시 그 플라워 반지 있습니까? 없어요. 아 네 이러고 그다음 바로 또 전화하고 그랬는데 근데 때마침 저 그거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 그럼 됐다 이래가지고 맞추고 갔어요. 맞췄어요. 같이 갔어? 네 같이 갔어요.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저는 19호, 여자친구 10호, 12호 이 호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재밌게 하네. 만담꾼인데 거의 뭐. 아니 근데 예, 비싸지 않아? 56만 원 하나. 한 개에 56만 원. 두 개에 112만 원. 그래서 제가 12만 원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100만 원은 할부로 했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이 그러다 또 100만 원 이상하면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10만 원. 10만 원으로 이제 10만 원을 받아가 근데 여자친구가 그때 서울에 노들섬이라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아, 그렇지. 노들섬. 네. 근데 솔직히 그 바람 많이 부잖아요. 그 저녁에 되면 그치, 그치, 춥고 근데 여자친구 옷을 얇게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품권 받은 걸라 저 돈 보태가지고 자켓을 하나 샀어요. 노들섬 가가지고 옷 추운데 그 해가지고 입었어요.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여자친구가 오빠 나 싸이 콘서트 가고 싶어. 오빠 나 싸이 콘서트 가고 싶어. 오. 모두가 기대하는 그 싸이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친구가 가 맨 앞에서 싸이 오빠 콘서트 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가나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가면 나면 맨 앞에요. 심지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알겠어, 걱정 마, 오빠 해줄게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6월 9일 날 그 예매가 시작됐어요. 8시에 딱 시작하는데 저는 회사 끝나고 7시 한 10분부터 이제 계속 이제 클릭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접속자 장난이에요, 클릭삼이에요, 그 예매하려면. 근데 시작되자마자 눌렀는데 서버가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가 아 되겠지 되겠지 했는데 대기자가 길어지고 길어지고 이랬는데 두 시간이 있는데도 예매를 못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 거지, 너도 해라 너도 해라 나도 할게 이래가지고 했는데 둘 다 못했어요. 그 못하고 나서 이후로 이제 여자친구 이제 그 톡하고 이런 게 좀 내용이 약간 좀 실망했어. 예, 실망했어요. 야. 그것도 근데... 이상하긴 하다 근데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건 진짜. 그래서 잠수 이별을 그 이후에 한 거야? 딱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싸이 콘서트 예매를 못 해가지고 이별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짜증낸 이후부터 원아웃 그다음에 그 예매 못하고 투아웃 투어. 그다음에 연락 안 되고 쓰리아웃 커플 반지 커플 티 여행 그다음에 모자 여행 경비 얼마 썼니 지금까지 그거 다 하면은 진짜 저 4개월 동안 데이터 두드려 보니까 3,400 되는 것 같습니다. 3,40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톡은 뭐라고 보냈어, 걔가? 제가 그러니까 톡이 안 되고 이래가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죠. 오빠랑 통하기 싫어? 싫으면 뭐 얘기를 해라고 했죠. 대답이 딱 한마디 왔어요. 네. 단답형으로. 네. 단답형으로. 네. 그래 제가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다음에 카톡을 했어요. 답이 없어요. 네.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답답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아. 이유는 듣고 싶은데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뭐? 마지막 그게 좀 저한테 데미지 준 게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 이제 솔직히 프로필 좀 한 번씩 궁금하잖아요. 근데 클릭했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싸이 콘서트 티켓이 1, 2, 3, 4 이런 네 장애가 나열해가지고 그걸 메인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사 다 15만 3천 원짜리 네 장을 예매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 이름으로? 응. 어? 그럼 된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6월... 누가 구해준 거?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 와, 그래. 와, 그래. 머릿속에 복잡하고 잡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저희가 콘서트만 했어도 잘 만나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 헌복쇼 한다 해가지고 얘기 좀 해줘 세상에 이별을 해야 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아니 가가지고 무리라도 한번 맞았으면 내가 뭐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야 진짜 나 아까 뭐 사이 콘서트 티켓 얘기해가지고 난 그냥 뭐 야 뭐 우스갯소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살짝 헤어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 사이 콘서트 티켓. 네. 아니 근데 사귀었던 분이 뭐 무슨 사정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헤어질 때만큼이라도 네. 오빠 사실 이러이러해서 죄송해요라고 한마디라도 네.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83타워 빨리 안 간다고 짜증내는 것도 그렇고 싸이 콘서트 티켓 못 구한다라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철이 아직 좀 없네 그지? 자기가 필요한 건 바로바로 뭐가 이렇게 자기 앞에 좀 대령이 돼야 되고 이런 스타일 같은데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혹시 얘 말고도 다른 데도 약간 약간 양다리 느낌일 수도 있어 썸 그래. 타고 어. 이러고 있었던 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주조가 있었던 게 톡이 뭐 오면 이제 오빠 뭐 누구누구 오빠 계속 오빠들이 그래, 연락을 많이 있었네.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티켓을 구한 거지 에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장을 자, 내가 보니까 뭐 아쉽지만 네. 아쉽긴 한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랑은 인연이 아니야. 또 하나는 어쨌든 그 4개월간에 너도 또 행복했잖아. 예, 네, 행복했어. 어, 그 행복함에 또 나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알아보고 서로 친구처럼 계속 지켜보다가 아 정말 이 사람 괜찮다라고 싶을 때 그때 조금 더 사귀자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찾아볼 겨를도 없었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래도 쿨하게 그래도 뭐 잘 살라고 그래도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반지는 뭐 할 거다 혼자? 이거요? 반지 주면 받긴 할 거? 아니 못 받죠 연락이 안 되니까 그지? 네,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근데 올렸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순금이면 팔리는데 안 팔려요 아 이게 커플이면 팔리는데 네. 하나라서 안 팔리지 아니 근데 며칠 전에는 입질이 왔어요 제가 50만 원 올렸거든요. 56만 원 샀기 때문에 6만 원 손해보고 근데 솔직히 네 번밖에 안 착용했어요. 진짜 네 번 딱 끼고 다 모시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통에 케이스에 딱 넣어놨는데 오더라고요. 입질을 하더라고요. 얼마에 빠진 게 50만 원 정도는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통 크게 45만 원. 더 깎아달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냥 네가 차고 다녀. 아 제가 차기에는 좀 아, 네. 부담스러워. 약간 더 던 느낌 있어. 그래. 넌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성격이 워낙 좋아서. 예, 감사합니다. 영미 같은 애랑 진짜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아, 얘기 듣는데 너무 재밌었다. 하나 뽑아봐. 너 그분한테 이제 인생에 연예인 사직서를 냈다 생각해. 아, 편안해지잖아, 그렇지? 아, 편안해지지 않지 마,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돈 저거 한 거 있으니까 또 열심히 모아야지. 아, 그렇죠. 장차 일하면서 모아야죠. 그래. 화이팅. 열심히 해.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보살님하고 이제 선녀님 상담했는데 상담 그대로 그냥. 성급하게 만나갔다는 지금 같은 경우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차근차근하게 다음 여자친구를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여자친구분하고 100일 날도 반지하실 거예요? 아, 안 할 겁니다 이제. 아 절대 안 할 겁니다. 1년 정도 사귀게 나온 후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하고 돌아갑니다. 유영민.